좌우 돌아보시면서요.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 세 명 이상 인사해볼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방학 시작해서 좋은가요? 아니요. 방학이 아니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 우리 학기부터 계속 연습하죠? 그죠? 아마 계속 여기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좀 페이스북에서 본 한 글귀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분함을 깨달을까요? 조금 추상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요즘에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점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오늘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따라오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는 언제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물었죠. 정말 이성재 목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다른 게 없어도 되는가? 아니, 다른 게 다 있든지 없든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가? 그리고 좀 물었어요.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었나 봐요. 봤더니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려있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유형별로 제가 좀 모아봤어요.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게요, 목사님, 유유. 느낌이 좀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참 저는 가진 게 많은데 어쩌죠? 모두 잃게달라고 기도할 순 없고.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뒤에 히히 흐흐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아마도 그렇게 되는 건 점점점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건 주님 앞에서 아닐까요? 주님 앞에서 다닐 거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보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제약이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죽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였어요. 세 번째는 좀 단순하게 여러 명이 되면 here and now 아니면 always 아니면 주님 앞에 거할 때 뭐 이런 단답형들이 있었고 하나 더 한다면 여기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네, 좋아요만 눌렀거나 읽기만 했던 사람들. 아마 이 대답은 이런 걸까요? 왜 예수님 한 분이면 될까라는 그 말 자체가 아직은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이 되겠죠. 여러분은 1, 2, 3, 4, 5번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댓글을 다신다면 몇 번이라고 할 것 같으세요? 여기 없는 대답도 있겠죠, 그죠? 없는 대답도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1번이라면 저희가 지난주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것을 다 칭찬받을 만하게 잘했으면서도 나중에 돌아갈 때는 울면서 돌아간, 울상을 지으며 돌아간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대답 아마 1번이겠죠. 아마 2번은 이런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현실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거의 다 히읗히읗은 좀 저희가 몇 주 전에 비웃음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닐 텐데 목사로서는 그 히읗히읗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이런 건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난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4번은 아마 그런 거겠죠. 예, 지금 전 그걸 느끼고 있어요. 항상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제가 뭐가 맞고 틀리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이 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묻는 거였어요. 진지하네.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그냥 어찌 보면 쉽게 아멘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질문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썼다면 누군가는 아멘, 예,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 할, 그러면 될 대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게 이제 어떤 사진을 목사님이 공유하신 거였는데 이런 사진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Okay.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때, 뭐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게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누구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그때 우린 찾아요. 뭘 찾아요? 하나님이 충분한 분이라는 걸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달 14일에 올라온 글인데 벌써 좋아요가 87,269개의 좋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댓글이 3,000개가 달렸고요. 근데 여기 맨 오른쪽 29,000개가 뭐냐면 공유예요. 공유가 뭐냐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그럴 때 갖다 놔요. 그러면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공유했다면 제 홈페이지에서는 이걸 보는, 그러니까 공유가 29,000개라는 건 뭐 저기 87,000개의 좋아요가 있지만 본 사람은 실은 10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인들이 이 그림 하나에 저렇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왜 아까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 사람들이 그렇게 1, 2, 3번의 대답 난 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지 이유가 달려있어요. 아마 알려지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남겨져 있는 것이 아무도 없게 하는 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실은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은 거.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아요? 가지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요. 가지고 싶은 게, 내가 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가지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빼고 다 잃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요.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실은 그 유기성 목사님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인 게 실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당신이 뭘 갖고 있는가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근원적으로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벌써 성경 이야기를 54주째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성경 이야기만 말씀인가요? 아니죠. 저희가 설교 말씀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든지 물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가? 나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까 이걸 고백하셨어요. 사도신경 때, 그죠? 고백하셨어요. 두 번째,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여기서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면 충분함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을요, 이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야만 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예수님 이야기 순서대로 좀 읽고 있는 중인데 갈릴리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 그랬죠? 드디어 지난주에 예루살렘의 관문인 어디에 도착했다 그랬죠? 여리고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 점점 예루살렘을 오면 올수록 여러분 갈릴리오스 쪽에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루살렘 쪽에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루살렘 쪽에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면 올수록 소문이 퍼져요. 소문이 퍼지니까 그 소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흔히 쓰는 얘가 마트에서 사람들 줄 서 있으면 뭐 샀는지도 모르고 줄 서죠. 그러는 것처럼 사람이 줄을 서서 그냥 따라왔어요. 예, 분명히 그 중에는 갈릴리부터 결단하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 멀리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쯤 되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모여드니까 모여든 거예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냥 그때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같이 가니까 아빠가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뭐 좋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단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잘 한번 특별히 성경 말씀 읽을 때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막 모여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처음에는 결단하고 모인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걸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이 아침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몇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자리에 오려고요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몇 달간이나 주일날 공부하는 모습을 아버지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일리지를 쌓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주일날 나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아 이 자리에 온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어떤 친구들은요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아르바이트 시간도 바꾸고요 이곳에 오려고요.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는데도 그 시간을 바꿔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을 바꿔서 이 자리에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 1시간 반 전부터 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마침 밴드 또 우리 성가대 또 찬양단 그리고 우리 뭐 유치아동부 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이 한 시간만 시간을 낸 게 아니에요. 저만 제 얘기하는 게 저는 당연하죠. 저는 말씀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정말 고민해요. 본문 정하는데 한참 걸려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오려고 준비하고 신경 쓰고 그러고 이 자리에 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일주일간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의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오시면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성자 성령께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 문 밖을 걸어나갈 때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예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저는 교회 안에 살았으니까요 사택에 살았으니까 그냥 거기 사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그러면 제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비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 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곳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어떤 종이, 어떤 귀족이 먼 곳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왜냐면 그때는요 왕이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돼. 우리나라도 왕이 되려면 누구의 인증을 받았었나요? 조선시대 때 옛날에 중국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면 500년이 넘게 된 나라고요. 무슨 페르시아에도 인증받고 바벨로니아도 인증받고 지금은 로마에게 인증을 받으러 가야 됐어요. 가서 왕위를 받아갖고 와야 됐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봤더니 최소 세 달이라고요. 최소 세 달. 길게는 실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왜냐면 그냥 로마의 왕국의 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증을 받으러 와도 한참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증을 받았대요. 근데 가면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열 사람에게 열 문화를, 뭐냐면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재원 아니죠? 한 문화는 얼마냐면 노동자의 젓갈 품삯이랍니다. 제가 이걸 얼마로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뭐 초봉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경력자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보세요, 젓갈집이 얼마? 900만 원인데 좀 보기 좋게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씩을 주고 갔습니다. 예배를 예를 들었으니 계속 예배를 들어봅시다. 예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장사 미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사 미천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주 말씀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애쓰라 그 말씀 이제 품고 가요.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앞서 달려가야지 그 마음을 품고 가요. 그런 장사 미천을 갖고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삶의 방향으로 삼고 그러고 갔어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일 수도 있고 큐티일 수도 있고 제자훈련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에게 한 문화 뭡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한 문화 뭡니까? 아무튼 열 사람에게, 우린 지금 이 자리 몇 명쯤 될까요? 대략 100명 조금 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우리 100명에게 1인당 1000만 원씩이네. 근데 여기 1000만 원 커요 작아요? 우리 다 학생들 중등부 물어볼게요. 1000만 원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네. 실은 장사하기 커요 작아요. 어른들이 장사하기 커요 작아요? 미천으로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미천으로 볼 때는. 근데 아무튼 시간이 흘러 귀족이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렀어요. 19장 힘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천만 원으로 얼마 번 거예요? 1억. 1억. 오, 괜찮죠? 이 사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거죠. 삭개오처럼 살자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계실만한 곳 새벽 기도에도 가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나오고 제자훈련에도 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갖고 일상삶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뭐뭐가 된 하늘교회? 은혜가 삶이 된 하늘교회. 그 받은 은혜를 그냥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직장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한 주를 살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주가 가면 또 일주일이 됐네라고 하는 한상한 한 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와 내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이번 주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내게 올까? 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더 대단한 건요. 실은 주인이었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보우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여러분 천만 원이 1억이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 보우를 다스리래요. 이걸 줄 수 있어요. 왜요? 이제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왕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왕은 자신이 준 장사 미천으로 최선을 다한 그에게 엄청난 일을 맡긴 거예요. 한 우리로 봅시다. 우리 아산이라고 하고 아산의 10개 마을 정도 되면 엄청난 인구예요. 그죠? 그 정도를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도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대. 몇 프로예요? 500%예요. 또 똑같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근데 이렇게 쭉 순서대로 분위기 잘 가고 있는데 세 번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주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준 장사 미천을 그냥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 주인은, 이 종은 주인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매일 훈련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감독 선생님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똑같아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대답했어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면
왜 달라져요? 왜 달라져요? 누가 더 무서운지에 딸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아 주인이 없으니까 종이 일하지 않고 그냥 놀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할 때 종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몸종같이 생각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몸종이 아니에요. 나중에 신화를 시킬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화, 참모 있죠? 내 오른손, 왼손 그 정도 되는 사람들 10명한테 나눠준 거예요. 이미 그들은요 그냥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운 것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주인 돈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은 누구 돈이 돼요? 주인 돈이요. 그리고 주인 돈 버느라고 하면 누구 돈을 못 벌어요? 내 돈을 못 벌어요. 이 세 번째 종은요 이걸로 나른 걸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자기 주인도 땅에 묻는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옛날에 은행이나 돈이 없어지지 않는 곳이고요. 돈이 가장 잘 안 없어지는 곳이 땅이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땅에 묻어둔 사람이 많았대요. 땅에 많이 묻어뒀고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땅 파면 뭐가 나오는 이유가 옛날에 묻어놓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못 파낸 거죠. 못 찾을 수도 있고요. 그게 발견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잘 묻어둔 거 정말로 그 사람 딴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묻어둔 거 1,000만 원이라도 엄청난 돈이니까요. 잘 묻어둔 거였어요. 반대로 그 10문화 5문화를 만든 사람들은 주인이 하신 명령을 잘 지킨 거였어요. 뭐도 멈췄냐면 내가 하려던 내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멈추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5배, 10배라는 엄청난 이윤을 남긴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생각할 때 자신의 재산과 주인의 명령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돈으로 따져본다면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1,000만 원보다 이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불리고 있는 돈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내려놓고 주인이 주신 명령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앞서 보여드렸던 이 말,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걸 보고 생각해요. 이걸 보고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갖지 않는 이 상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 글의 중심은 이 부분에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 We have 아시잖아요. 앞을 빼면 그죠?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충분하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글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게 사진이 있고 사진이 없고 글 하나 갑니다. 설명을 다는데 이 글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많이 달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Am I all you need? 뭐예요? 내가 전부냐라고 묻는 거죠? 너에게 네가 필요한 정보가 나냐라고 묻는 건데 저는 이걸요 그냥 이렇게 들렸어요. 뭐 영어로 직역하지 않고 이렇게 나 하나면 되겠니? 정말 나 하나면 되겠니? 그랬더니요 이 글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글린 글이죠. 미국인이 올린 이 글에 달린 댓글은요 한국 사람이 올린 댓글은 굉장히 달랐어요. 질문이 Am I all you need? 딱 이렇게 물었더니 그 밑에 제일 많이 달린 답이 뭘까요? Yes였어요. 야, 예스, 그다음 할렐루야, 아멘. 글이요, 댓글이 8,000개 달려있는데 8,000개 다 보진 않았어요. 그 중에 7,000개 이상이 다 이렇게 짧게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You are all my need. 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답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10문화와 5문화를 만든 종들은 그 무엇보다 주인의 명령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인이 그 자리에 없지만 그들을 이끌어 주었고 지금 그 자리까지 이끌어 준 종 나를 종으로 만드신 그 주인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주일날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훈련 일주일에 한번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갖고 일주일 내내 마음에 품고 살아요. 목사님 이번 한 주 그 말씀 품고 살았는데 제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걸 목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곳을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보다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이 자리를 걸어 나가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이 종들이 주인의 명령이 가장 중요하고 옳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가장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24시간을 일주일 내내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랑해요. 그래서 도전해요. 그래서 나눠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어저께 또 다른 페이스북을 보다 되게 큰 은혜를 받은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의 글이었어요. 학생의 글인데 고3이었어. 고3. 고3인데 그냥 좀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대학교에 가서 하늘고 욕하지 않게 하려면 좋은 대학교, 마음에 드는 대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계신 이진성 쌤. 이런 선생님의 능력을 보고 쌤을 믿고 나가야겠다는 걸 느끼면서 하늘고를 욕하지 않고 대학교에 잘 들어가고 싶어졌다. 크크크크크. 명문 하늘고 만들기 프로젝트 인셈이다. 라고 글을 썼는데, 저는 그 이 친구의 글을 읽는데 너무 좋던데요. 뭐라고 말하든, 저는 제가 설교 때 가끔 말해요. 이진영 집사님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단지 하늘고 욕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학에 보내려고, 진학을 시키려고. 이제 또 이거, 이글 보자마자 제가 기도 노트에 또 썼어요. 이진영 집사님 건강. 썼어요. 정말로요, 쉬는 시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왜요? 세상에 바를 때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걸 다 한다는 건 도와준 분들이 있지만, 왜냐면 안 하면 난 안 할까 그래 버리시면 돼요, 어찌 보면. 근데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맞죠?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또 똑같은 친구가 또 다른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볼게요. 오늘은 토요일 하지만 고3은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했지. 그런데 아이들 대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다 돌리셨는데 많이 상처받으셨나 봐.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 대학 가는 거지 선생님이 대학 가는 거 아니라면서 속상해 하시면서 울먹거리셨어. 정말 보기 다르게 마음 약한 우리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회복 안 하시지만 힘내시와요. 올해 무사히 잘 지내봐요. 근데요, 이분도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근데요, 이 글 밑에 달린 댓글들이 더 은혜가 됐는데 이거 썼더니 아고 학생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와, 역시 한올고르는 아고보다 명문인 듯 크크크 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학생의 답이에요. 후툿. 그게 대학교 좋은데 보내려는 선생님의 열정이셔. 크크크 어때 크크크크크크 아고보다 좋지 크크크크크 이렇게 썼어요. 근데요, 예, 그 울먹거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이게 열정이라고요. 여러분 포기하는 게 쉬워요, 아시죠? 제가 요즘에 그 새벽마다 여러 번 반복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순종 쉽지 않아요. 근데 불순종은 쉬워요.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죠? 불순종이 더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선생님에게서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을 포기하는 게요, 끝까지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집중하고 노력하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그냥 아유 난 영어 같은 거 안 할 거야 수학 같은 거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어려워요.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던 일 그것도 내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마지막 종처럼 땅에다 묻어두는 것 그냥 갑자기 주인 그냥 그런 게 여러분
그냥 묻어두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말씀대로 뭐 그 천만 원 갖고 막 5천만 원 막 1억으로 늘리는 것보다 그냥 묻어두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사람의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우 나 저 사람이 얘기하지 않을 거야. 누가 심할 거야? 라고 하는 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택해요. 왜냐면 이 쉬운 길보다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진영 집사님처럼, 우리 이소영 집사님, 이소영 집사님처럼 끝까지 전화하고 포기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요. 앞서 달려가요. 애써서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길은 저절로 가지는 길이 아니에요. 애써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실패해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아까 셋째 종이 왜 땅에 묻어놨는가? 실은 내 일을 하는 게 더 쉽다 그랬죠. 묻어두는 게 더 쉽다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저희가 읽지 않고 지난 본문인데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 귀족이 왕으로 되어 돌아오기 전에 귀족이 떠났을 때 사람들이 이유는 뭔지 안 아시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이 귀족이 우리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사절을 따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혹시 우리 주인이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걸 그대로 안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하지 않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세상에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승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이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승리할까요? 여기서 딱 대답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이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답이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해 봤을 때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내 경험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알게 돼요. 야, 진짜구나. 제가 수목금 명지고등학교 갔다 와서 좀 안타까운 게, 와, 한 학년이 18반이에요. 18반이고요. 처음에 됐을 때는 뭐 74학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학교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그래서 한 학년만, 1학년만 이렇게 강당에 놓고 하고 나머지는 방송으로 받으면 방송으로 이렇게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한 아이가 이제 그 아이한테 요거 얘기해도 되긴 한데 얘기해도 된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첫째 날은 그냥 그랬고, 둘째 날은 조금씩 집중이 되기 시작했고, 셋째 날 100% 집중이 됐는데, 이 이야기로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가 또 성경책을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애들 이제 뭐 이렇게 개독교 욕하면 제일 앞장서서 하는 게 자기였대요. 근데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저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 나도 가지고 싶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일 모레 이제 거기서 세례식이 있는데 마지막 날 세례 교육을 받으러 갔대요. 세례 받을 거래요. 오늘 아침에 다시 그 아이가 글을 남겨서 뭐라고 남겼냐면, 목사님,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제 마음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시 목사님께 감사한다고 제가 편지 보낼게요. 근데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래 맞아, 해봐야 알아. 그 친구는 그전에는 고민만 했대요. 교회 갈까 말까, 엄마가 가라, 내 그냥 가기 싫다, 그러고만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야, 가봐라. 가보면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내가 말한 게 뭔지 너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했어요. 뭐가 어디로 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이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제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좀 논쟁이 붙은 게 하나 있는데, 고지론, 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뭐 길게 말씀하면 안 돼요. 고지론 뭐냐면, 고지를 점령해 봐야, 고지가 뭐예요? 높은 곳이에요. 1등을 해봐야, 성공을 해봐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반대 저지론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을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다, 내려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뭐가 옳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고지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내 걸 포기하고 내려오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라가라고 하시던 내려가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그곳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이진홍 집사님처럼 이소영 집사님처럼 최선을 다해 내게 주신 그 한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더 영향력 있게 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에 두 개의 비유가 묶여져 있는데 다시 두 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큼 좋은 것이다. 45절 46절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당장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 문화를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또 우리 직장인들 다 고민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내게 주신 한 문화가 무엇일까? 이 방학 동안 주신 한 문화가 무엇일까? 이번 한 주 동안 내게 주신 한 문화가 무엇일까? 예, 여러분에게 주신 한 문화 큐티일 수도 있겠죠. 새벽 기도일 수도 있겠죠. 수련회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 보니까 성경 말씀 읽겠다고 결단하시고 근데 읽으니까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정말 쉬운 성경 사다가 메시지라고 하는 쉬운 성경이 있어요. 그거 사다가 읽기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그냥 이곳에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게 주신 한 문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방학인데 내가 이런 거 왜 해야 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이라면 정말 보충 수업을 최선을 다해주세요. 내게 주신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학생들도요. 재영아 팥빙수를 시켜도 열심히 해. 팥빙수가 제일 싫대요. 제일 복잡하대요.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그게 뭐든지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진아 복사기 열심히 해? 날 알았지? 그게 뭐든지 내게 주신 거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읽는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큐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큐티가 저의 삶을 바꿨어요. 큐티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큐티 시작해보세요. 새벽기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다음 주 원래인 거 아시죠? 마지막 주 원래인데 원래가 되기 전에 개인적인 내게 주신 문화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회들이 해야 될 문화가 뭔지 한번 일주일 한 주, 이번 한 주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주 여성교회 모였을 때 남성교회 모였을 때 우리 뭐 중고등부끼리 모였을 때 청년부끼리 모였을 때 여러분 진지하게 토론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만을 위해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한 문화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이 끝나고 났을 때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동부 다 자녀들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이 수련 이번에 성경학교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토요일 주일이거든요. 아이들이 한 문화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12일부터 14일까지 철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멀리 나가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근데요, 시간을 내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절대 수련회와 다른 걸 비교하지 마세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수련회랑 중간에 한번 영화 보러 가는 약속이 있대요. 그거랑 비교,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하실 때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주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 위에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한 문화, 내게 주신 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한 문화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버리신 주의 나 살아가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계신 한 문화를 기억해 봅시다. 말씀. 그 말씀을 품고 첫째, 둘째 종처럼 살겠다고. 내가 기존에 살았던 내 삶의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난 3개월처럼 예수님을 알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겠다고. 내 계신 분 한 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올 때 그 조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성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리기 바랍니다.